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코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좋아요 찍고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눌렀죠? 그럼 메이크업 시작! 하고 학교 생활 시작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수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곧 환절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럴 때 저는 바로 마데카 소사이드 앰플을 사용해서 피부를 관리해주는 편인데요. 일단 100% 병풀 유래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에는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좀 작게 이렇게 초장에 올라오는 느낌이 딱 든다 싶으면 바로 사용해서 피부를 관리해주는 편이에요. 진짜 효과적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발랐을 때 수분 보습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마데카 소사이드 크림이나 시카겔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원래 뭐든 수딩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앰플이지만 너무 무겁지만 진득한 느낌이 없어서 굳이 수딩팩으로 만들어 사용할 필요 없이 특별히 진정시키고 싶은 부분에만 레이어드해서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트러블이 좀 있는 그런 친구들은 프라이머 사용해 주면 좋은데 우리 모델 친구는 피부가 급속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픽스앤픽스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게요.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딱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도 있지만 약간 핑크톤의 컬러이기 때문에 우리 모델 친구처럼 얼굴에 좀 노란기가 있다, 나 좀 황톤이다 하시는 친구들은 베이스 하기 전에 이렇게 핑크톤으로 살짝 피부 톤 자체를 끌어올려주면 훨씬 더 화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다 바르면 굉장히 너무 억지스럽죠. 그러니까 중앙 부분 위주로만 발라줄게요. 자, 프라이머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트러블이 너무 과하다, 나 트러블이 너무 많아 이런 친구가 아니라면 충분히 프라이머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사실 고가 제품도 좋긴 한데 이 제품이 성능이 생각보다 저는 좀 잘 맞고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여기 얼굴 중앙 부분에만 조금 화사하게. 갑자기 또 이렇게 너무 화사해져서 나가면 친구들 놀래잖아요. 너 뭐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살짝 하면 친구들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약간 헤맨다는 말이지. 그런 느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화장은 항상 너무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노골적이야.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중앙 부분을 조금 핑크톤으로 화사하게 끌어올려주시면 됩니다. 몰라보게 달라졌지. 이제 베이스 한 다음에 옆에 이렇게 원래 내 얼굴톤을 딱 붙여놔보세요. 그러면 파워 웜톤에서 파워 이렇게 쿨톤으로 약간 체인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는 커버력을 좀 두면서 화사한 베이스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파운데이션은 조금 가볍고 촉촉하지만 내 피부톤보다 밝은 톤을 선택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촉촉하고 얇게 발리면 커버력이 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컨실러를 같이 사용해줄 건데요. 약간 어두운 톤을 선택해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해줄 건데요. 컨실러 하고 일단 나는 좀 많이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델 친구가 좀 피부가 노란 톤이잖아요. 피부가 좀 황색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밝은 호수로 선택을 하지만 핑크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베이스를 끝마쳤을 때 좀 화사하게 핑크톤이 올라와 있는데 옐로우 톤의 베이스를 선택하면 노란색에 노란색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황색이 되겠죠. 황달. 그건 최악이지. 자, 이렇게 믹스해서 얼굴에 바를 부분에 찍어주신 다음에 퍼플을 이용해서 패팅 가볍게 해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 새털처럼 가볍게 빠르게 하자. 자,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이기 때문에 마를 수 있으니까 얼룩지지 않도록 빠르게 해주세요. 이때만큼은 스피드를 업시켜줍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얼굴 외곽까지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중앙부터 자연스럽게 펴나갑니다. 근데 노란 피부를 지금 우리가 화사하면서 핑크톤이 돌게 노란기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빼놓고 바르면 그 부분이 노랗게 구멍이 나니까 절대 빼놓고 바르지는 않도록 할게요. 얇고 가볍게 바르지만 틈새 없이 빼곡하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남았으니까 블러셔 얹어줄 곳에 한 번 더 이렇게 얹어줍니다.
어차피 블러셔 얹어줄 부분에 우리 트러블이나 주근깨 같은 그런 거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살짝 더 이렇게 한 번 더 커버해주면 조금 더 완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블러셔도 이렇게 조금 탄탄하게 베이스가 쌓여 있어야 이따가 컬러가 예쁘게 올라가요. 친구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는 블러셔를 얹으면 왜 얼룩덜룩 그렇게 이상하게 될까요? 그게 애초에 베이스를 깔 때 피부톤을 균일하게 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요렇게 얹어주시면 뭔가 커버는 있으면서 얇고 가볍게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피부인 듯 맑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트러블이 조금 있는 친구, 뭐 자국 같은 게 좀 남은 친구들은 요렇게 해준 다음에 보면 그런 자국 살짝씩 비치는 게 오히려 더 투명한 내 쌩얼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렇게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살려주는 느낌을 주면서 조금 더 깨끗하고 맑은 베이스로 연출하도록 해주세요. 자, 요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 줄 건데요. 오늘은 약간 몸을 생각하면서 핑크 느낌으로 가는데 핑크는 사용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MLBB 로즈 컬러 같은 그런 조금 차분한 그런 느낌의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굉장히 차분하면서 뭔가 되게 지적인 컬러죠. 똑똑해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눈두덩이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눈 떠보고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쓱 깔아줍니다. 눈꼬리 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주세요. 사쿠라같이 이렇게 예쁜 벚꽃 눈매. 이어서 포인트로 펄을 얹어줄 건데요. 여기 내가 하면 트렌드 이 컬러를 얹어서 트렌드를 연출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고 여기 쌍꺼풀 라인 부분에 이렇게 펄을 얹어주세요. 진짜 트렌디하네요. 손으로 해주셔도 되는데요.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약간 정교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친구들은 브러쉬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뭐가 조금 탄탄한 탄력 있는 그런 브러쉬 사용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펄감을 얹어주세요. 펄이지만 포인트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진해서 눈매를 잡아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포인트 펄감까지 얹어주시고 나면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두 가지 타입으로 그려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붓펜 타입으로 눈꼬리 부분을 먼저 그려줄게요. 여기 이어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그려줍니다. 오늘은 약간 길이감 있게 그려줄 거예요. 자, 이어서 이 부분 이렇게 펜으로 이어서 나가주고 눈 떠볼게요. 잘 이어졌나요? 이어서 이렇게 펜슬 타입 라이너를 준비해주세요. 무릎을 본 상태에서 살짝 들어올려줘서 여기 앞부분부터는 점막 부분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앞쪽부터 쭉 이어서 그려주시고요. 이어서 언더라인도 그려줄 건데요. 너무 뒤쪽까지 그리지 않고 앞쪽으로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살짝 내려준 다음에 앞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려줍니다. 오늘은 좀 강하게. 자, 이어서 마무리로 6호 시선강탈 도안 컬러 이용해서 언더에 펄을 넣어줄 건데요. 약간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눈 밑에 윗부분만 이렇게 1차로 쓱 넣어줍니다. 이렇게 속눈썹 가까이로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날릴 수 있는 제품이니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마지막 마무리로 마스카라 발라줄 건데요. 오늘은 마스카라도 조금 속눈썹이 딱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발라줄 거라서 픽서 기능이 들어있는 것과 조금 고정력 좋은 그런 제품 사용할 건데요. 사용해본 제품 중에 이 제품이 굉장히 두 가지 다 효과가 좋아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본인들 나름의 최고의 마스카라가 있겠죠? 그런 거 사용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컬픽스 사용해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플럼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연이 있을 법한 그런 여자는 뭔가 명확하면 안 되니까 좀 뿌연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주면서 그리는데 여기 끝부분은 아이라인 빼는 것처럼 좀 뒤로 길게 같이 빼주세요. 그리고 본인 눈썹 컬러랑 요 플럼 컬러가 다르니까 컬러를 입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갈 땐 반대로 이렇게 눈썹 모양은 일자형으로 이렇게 가주시는데 혹시라도 좀 더 성숙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산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눈 화장이 정말 빡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눈썹이라든지 볼터치 같은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블러셔는 여기 16 브랜드의 살구샷 컬러 넣어줄게요. 살구색 컬러가 파우더처럼 자연스럽게 피부색을 연출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붉은기나 이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화사해지면서 트러블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붉은 느낌을 많이 살리지 않아서 피부톤이 예뻐 보일 수 있는 효과도 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넣는 건 오늘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블러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얹어주면 피부톤도 화사해지고 예쁜데 너무 컬러감을 많이 얹으면 갑자기 컬러가 진하게 빡 올라오면서 피부톤이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으니까 과하게 얹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살짝만 얹어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사연이 있는 여자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준비한 컬러는 화사한 느낌으로 나온 이런 MLBB 컬러입니다. 오늘 발라주면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느낌이 확 살아날 수 있어요. 일단은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외곽 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줄 건데요. 매트한 타입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펴발라요. 아무나 블렌딩하기 쉬우니까 그냥 정말 발라놓으신 다음에 거울 보시면서 손으로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치시기만 하시면 돼요.